열흘 전에 인도에 선교차 갔다가 그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보았습니다. 8,848m 있지 않습니까? 장엄하고 만년설이 덮여 있고 구름이 막 아름답게 덮여 있는 산 말이죠. 야, 그 밑에서 보면 안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래도 보이더라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산일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그냥 평평하게 보일 뿐입니다. 10m가 조금 넘는 전신주나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기권에서는 매우 거대해 보이고 아름다운 지구도 태양계 밖에서 보면 그저 공처럼 그냥 보일 뿐입니다. 푸른 색깔도 희미하게 보이고 작은 탁구공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모든 크고 작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때 크고 높은 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평평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그가 무도한 흉악범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차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이렇듯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전해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의 키를 잡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해결책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안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믿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생의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정한 대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주여, 완전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의 짐을 맡깁니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수고의 짐도 맡깁니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경영권도 맡깁니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 생각, 길도 맡깁니다.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미래도, 장래도, 우리 후손들도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구원도 치유도 이 땅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여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셨으니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